2라운드 버블 풀업입니다. 절대 안 진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해요. 어머, 어지럽네. 아싸, 2등은 했다. 와. 좋습니다. 와. 잘합니다. 1위 오준성 신세희 커플 축하드립니다. 이번 라운드 1위 베네핏은요. 바로 이어질 전체 점심 식사 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앉고 싶은 이성 옆자리에 다른 H클러버가 있으면 그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겠죠. 그럼 건강한 점심 식사 되세요. 오와, 이렇게 돼 있다고? 와. 야. 어떻게 앉아야 돼? 안녕하세요. 온다. 약간 무서워. 출발하세요. 1등인데. 1등인데 그냥 거기. 네. 제 옆자리면 완전 외딴 자리거든요. 거기 앉아준 건 온전히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아, 뺏으러 온다. 저기 자리 잘못 앉으신 것 같아요. 의자 좀 빼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찾아올 줄 알았어요. 여기가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세희랑 운동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혜린이랑도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우와. 미쳤다. 내 전 파스타다. 왜? 난 닭가슴살이야. 촬영 받기 싫어. 괜찮아. 촬영 받기 싫어. 괜찮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닭 먹을게. 왜 스위트해? 내가 닭 먹고 싶어. 아, 뭐야. 시소. 일단 난 저. 이거? 크림. 원래 파스타 잘 비벼서 먹었는데. 아, 진짜로?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파스타 이런 거랑 빵이랑 아보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드세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좀 미안하다 그랬어요. 찬이님, 최대한 그냥 말을 그냥 기회도 좀 더 생기기 위해서. 그냥 여자 한 명 옆에 있는 것보다 저성분 두 명 옆에 앉으려고. 지금 약간 남자들 5라운드 게임 끝나기 전에 나이 기능이 느껴요. 아, 진짜요? 앉아야지. 그거 약간 나한테 PR인가? 난 절대 지지 않아. 제 자신이 없어. 먹겠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이거 두 개? 저요? 같이 그냥 먹으면 안 되나? 같이 먹을까요? 같이 먹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쨌든 헬스를 하긴 하지만 연예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저는 진짜 취향에 약간 충실해서 나왔어요. 저는. 그러면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있죠. 비밀인데. 네. 근데 어쨌든 1등이잖아요. 준성이처럼 저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양쪽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인데. 네. 근데 여기 앉은 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 황송합니다, 정말. 아, 진짜. 대화가 잘 통한다? 재밌었다. 1등 하기 잘했네? 아, 네. 좋아. 좋아. 지금부터 H클러버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정보 공개는 2라운드의 4위부터 시작합니다. 야, 지금 나오는 거야? 아, 재밌겠다. 되게 궁금해요. 저부터 할까요? 하나씩만. 네, 직업이 어떻게 해요? 나이랑.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26살 이소진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요? 저 영종도. 영종도요?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해외 영업일을 맡고 있는 26살 강예릭입니다. 동갑이네. 그러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6살이었어요. 혹시 LA 출신 맞아요? LA 출신 맞아요? 네, LA에서 태어났어요. 아, 저는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아, 초등학교요? 어디요? 실비치 쪽. 시오비치? 아. 롱비치 그쪽. 가까울걸요? 네. 테라코타 재밌더라고요. 한 15년 만에 갔어요. 15년 만에. 통하는 점이 많겠네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잘 맞겠다. 3등. 제가 먼저 할까? 응. 마케팅 회사에서 인재개발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 브랜드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31살 이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28살 유혜린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였어요. 아, 진짜요? 2년 반 동안. 지금 있는 작년 여름서부터 시작했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애들이 그냥 초등학생들. 귀엽죠? 귀엽죠. 저는 지금 해외의 쇼호스트로 일하면서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9살입니다. 쇼호스트요? 해외 쇼호스트는? 해외에다 방송을. 자제담을 하시네요. 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그 소아과 전공 의사고 지금 대박. 지금 공중보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 저도 연말에 등록하려고 하긴 하는데. 네? 연말에 등록하려고 서울대 대학원.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와. 어디 사세요? 좀 특이한데 무주 아세요? 무주? 무주에 태권도 유명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알지? 사범 시험 보러 몇 번 갔었어서. 본인이? 우와. 무서워하는 거 아니죠? 아니, 대박 멋있는데? 진짜요? 태정 씨가 어떤지도 좀 궁금했었어요. 아,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제도 29살 회사원이에요. 조선소에서 그럼 회사원으로 무슨 일 하는 거야? 서무행정 하고 있어요. 아, 서무행정 말 안 했다. 사무직. 저 뭐 할 것 같아요? 사업? 사업? 여기 나보고 헬스 트레이너라기.
헬스 테이너라고. 하도 자세 자세가 되고.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세가 가장 좋았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 바텐더 노준성입니다. 또 다른 취미로는 이제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진짜 반전이다. 준성 씨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많이 달랐어서. 운동을 너무 잘하셔서 트레이너인 줄 알았는데 바를 운영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반전 매력이었어요. 오, 이제 다 알았어. 자, 어느새 3라운드까지 왔는데요.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성별 개인 대결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4라운드의 커플 매칭권입니다. 1위 H클러버가 8인의 커플 매칭을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특권입니다. 오, 재밌겠는데? 이건 내 거다. 1위만의 특권이니까 불태워보자. 저도 한번 무조건 1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구나. 사서 해야겠다. 먼저 여성 H클러버 분들의 운동은요, 백 익스텐션으로 진행합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가장 많은 개수를 성공한 H클러버가 1위가 됩니다. 담배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1번을 뽑은 이소진 H클러버 자리해주세요. 상체 내려주세요. 셋. 자세 좀 낮춰주셔야 돼요. 서로 지금 높낮이가 안 맞습니다. 안 되는데, 안 맞아요. 어떡해요. 이번에는 자세 그래도 흐트러 없이 열심히 해보자. 고! 하나. 다섯.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나하나씩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좀 보이네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신답니다. 30초. 백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척추기 근을 아주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네. 피로도가 강렬해요. 아마 서서히 이제 근육통이 올 것 같은데요. 힘드시면 좀 쉬어도 돼요. 좋아요. 되게 대단한 게 우리 여성 H클러버께서 힘든 내색을 하네요. 포커페이스라고 그럴까? 대단하네요. 셋. 큰일 났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3, 2, 1. 조심. 좋으셨어요. 이소진 H클러버 47개 성공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했는 거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다음 유혜린 H클러버 자리해 주세요. 혜린 씨가 운동신경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1라운드 1위는요, 유혜린 H클러버입니다. 고! 더 내려가요? 지금 아니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잘하시네요. 백 익스텐션 자신 있었어요. 이번에도 1등 하자. 지금 보면 척추기 근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세 굉장히 좋아요. 네. 그 템포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 지났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항상 운동할 때 하는 생각은 끝까지 해보자. 20초. 아, 그래. 정신력이다. 10, 9, 8, 7, 6, 3, 2, 1. 네. 와, 오케이. 와. 와우. 강하다. 네. 유에린 H 클러버 총 64개 성공하셨습니다. 와. 괜찮으세요? 네. 만족했어요. 그럼 다음 김예지 H 클러버 자리해 주세요.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 좋아요. 스피드가 좋은데 좋아요. 스피드가 좋은데 사실 1라운드 때부터 굉장히 열정적이셨거든요. 네.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그 계속 받았을 때. 네. 자,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안 돼요. 네, 욕심이 있으신 분 같아서. 깊이 굉장히 좋습니다. 깊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만 유지하시면 좋아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자세도 너무 유용해서. 자세도 좋으면서 빨리 하겠다. 네. 많이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백이 보입니다. 자세만 제대로 하자. 그러면은 1등은 내 거겠다. 40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와, 너무. 네, 속도가 줄지 않네요. 네. 와,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이제 성장해, 성장해. 살짝 그냥 꾸벅꾸벅 인사하는 것 네.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네. 꼭 1위를 하겠다의 네. 그 마음이 느껴져요. 10, 9, 8, 7, 6, 자, 5, 4, 3, 2. 자, 마지막 하나까지! 자, 마지막 하나까지! 네. 잘했어. 아이고, 괜찮아요? 네. 아이고, 진짜 힘든데. 오. 네. 김예지 H 클러버 66개 성공하셨습니다. 와. 역시나 예상대로. 내가 당연히 1등 하겠다. 그럼 신세위 H 클러버 자리해 주세요. 빨리 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제대로 자서. 해볼만 하다. 끝내주게 보여줘야겠다. 네, 할게요. 고!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지금 너무 수축돼 있어요. 네. 부드럽게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좀만 더 내려갈게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올라올게요. 올라오는 거. 수축을 끝까지 해주세요. 자, 수축 더 올라오셔야 돼요. 예, 네, 더 올라오셔야 돼요.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실게요. 좀 당황했어요. 10, 9, 8, 7. 하더라도 자세는 좋아야 돼요. 5, 4. 3, 다 왔다. 2, 1,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심. 보는데 제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왜요? 아. 이렇게 신세휘 H 클러버는요, 61개를 성공하셨습니다. 아. 1위를 차지한
H클러버는요? 김예지 H클러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가 1등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3라운드 남성 H클러버 분들의 운동은요? 아쿠아백 런지 킥을 하겠습니다. 2인 1조로 진행할 거고요. 10kg의 아쿠아백을 들고 더 많은 개수의 런지를 하는 H클러버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저는 하체 운동에 좀 자신이 있어서 이것도 1등 하겠는데? 강한 종목일 것 같다. 질 수 없다. 덤벨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죠. 역시 순서빨이 있는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와, 진짜 희비가 교차돼요. 첫 번째 대결은요, 우리 이창희, 에릭강, 두 번째 정태종, 노준성, H클러버입니다. 이번 라운드만큼은 경쟁이기도 하고 승부욕이기도 하면서 네. 또한 이 연지를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이 근육이 보여요. 어, 설마! 근육이. 런지는 상의 탈의를 하고 상의 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쯤이면 저도 좀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이 울긋불긋한 어떠한 그 짐승남 애니멀 바디. 자, 첫 번째 대결은요. 우리 이창희, 에릭강, H클러버 나와주세요. 자, 남성미를 보여주세요. 고! 와, 대박이다. 너무 훌륭합니다. 오, 멋있다. 와, 이거?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이 집을 챙겨야 되겠다. 그럼 너부터 들어보자. 1등이신 분? 안 해본 사람이야. 좀 승부욕 있는 사람? 포기해, 얘들아. 좀 생각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지. 삐리 분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어때요?